네, 안녕하세요. 저는 POD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차지은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아트는요, 키치 크레용 컬러들을 활용해서 키치 콤페티라는 아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콤페티가 약간 파티나 뭐 축제에서 흩날리는 그런 색종이 가루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아트에 들어간 패턴들이 그런 색종이 가루 같은 느낌이라서 이름을 키치 콤페티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스노우볼이랑 딤그레이를 믹싱을 할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정말 초반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던 건데, 이렇게 CL02번 스노우볼과 CL11번 딤그레이 글리터 두 가지만 있다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컬러 아무거나 섞으셔도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약간 이런 테라조 대리석 같은 느낌, 약간 샌드젤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에서 딤그레이는 아무래도 딥한 컬러다 보니까 조금 소량만 섞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비율이 좀 보이실 것 같아요. 요 정도.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아트할 때 저는 밀크라떼를 굉장히 많이 믹스를 하는 편이에요. 밀크라떼. 이번에 저희 키치크레용 컬러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스위트의 팔레트 아이들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렸던 그런 약간 차가운 느낌의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스노우볼을 조금 더 믹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밀크라떼 PB03번 밀크라떼입니다. 맞아요. 쿠앤크 느낌 나요. 밀크라떼랑 섞으면 쿠앤크 느낌이 진짜 강하게 나요. 파스텔 컬러는 진하다 보니까 많이 안 섞어주시는 게 좋아요. 밀크라떼가 없으면 화이트를 하는 게 나을까요? 크림 화이트를 하는 게 나을까요? 크림 화이트? 크림 화이트는 싫어. 시럽이니까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로 하면 조금 그렇고 그냥 그거 크림 화이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너무 화이트는 차가운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일부러 살짝 따뜻한 느낌 주려고 이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이트가 너무 동동 떠보일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아이보리 빛에 가까운 걸 하시면은 그래도 더 자연스럽게 어울리거든요. 특히 좀 피부톤이 어두우신 분들은 화이트보다는 밀크라떼 또는 크림 화이트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하고 경화할게요. 자, 이렇게 원콧에서는 그냥 컬러를 풀코트 해주시고요. 투콧에서 믹스한 컬러랑 글리터 믹스한 거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서오세요. 음수라봐. 역시 불타는 금요일. 이렇게 진짜 딱 후에크다, 그쵸? 이렇게 하고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치크레용 컬러를 전부 다 쓸 거예요. 얘는 다 써야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블랙, 스탠다드 블랙.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미들 라이너 이용해서 아트 다 패턴 다 그려줄 거고요. 여기서 뭐 오버레이를 한다든지 미경화제를 닦는다든지 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패턴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UI 같은 경우에는 패턴들이 다 조금 굵게 굵게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먼저. 동그라미 위치도 약간 이렇게 좀 네 가지로 봤을 때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아요. 저는 이쪽에다가 넣을게요. 너무 동그랗게 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타원형 또는 찌그러진 원형도 괜찮아요. 왜냐면 요거는 살짝 유니크한 느낌으로 패턴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원형을 그려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저는 약간 대각선 쪽에다가 좀 넣어줬거든요, 포인트로. 그래서 이쪽에다가 그냥 동그라미, 도트, 조금 큰 도트를 넣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민트. 요것도 마찬가지로 대각선에다가 넣어줍니다. 브러쉬에다가 양을 조금 많이 하셔서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좀 도톰한 느낌으로 표현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중간중간에다가 이제 한 컬러를 사용할 때 보통 저는 두 개씩 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또 하나 넣어주고 도트도 살짝 하나 찍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어울리는 컬러들을 차례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주황색깔. 어차피 여기 키치크레용에 들어간 컬러가 전부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차례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도형도 들어가요. 뭐 삼각형 아니면 네모. 그리고 여기 사이드 부분까지 다 이어지도록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도트 하나 찍어주고 브러쉬 중간중간에 계속 바꿔가면서 이 라인 컬러가 아무래도 좀 많이 밝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그냥 도트나 조그만하게 패턴을 그리시게 되면은 라인 컬러가 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인 컬러는 조금 크게 뭐 네모라든지 아니면 다이아몬드 모양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좀 면적을 크게 그려서 라인 컬러 여기 있어요. 머스켓 컬러 여기 있어요.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좀 크게 약간 선이 도톰하게 들어가야 더 귀여워. 오, 맞아, 맞아. 이거는 얇게 그리면은 안 돼요. 도톰하게. 약간 진짜 크레용으로, 크레파스로 장난친 것 같은? 낙서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원도.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도트, 작은 도트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됐어요. 꽉 찼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경화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블랙으로, 스탠다드 블랙으로 도트를 찍어줄 건데요. 도트가 그냥 이렇게 원형 뽕뽕뽕 이렇게 찍어주셔도 되지만 저는 약간 빈티지한 느낌? 진짜 그릇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좀 타원도 있고 원형도 있고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3개씩 또는 1개씩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찍어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유광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무광, 매트로 하는 게 더 느낌 있는 것 같아서 매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패턴도 그렸고 글리터도 얹었고 하니까 오즈탑으로 한번 오버레이 살짝 하고 나서 매트탑 발라줄게요. 어?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예쁘네요. 그 다음에 실기타 마무리. 자, 이렇게 매트탑으로 마무리. 경화. 자, 이렇게. 자, 젤 스타터 이용해서 미경화제를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